자 비콘 20, 2020 이상 오늘의 행사 게임들을 살펴볼 거고요. 비콘이 이제 몇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한 거고요. 이제 인디 작가 분들의 출품 게임이 있는데 토요일이 제가 알기로는 행사 때 작가 존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일요일은 그 프리마켓이 있다고 들었어요. 프리마켓. 네. 중국 게임들을 아마 팔 거고 그리고, 입장료는 3,000원이네요. 네네. 어, 수원 있네, 컨벤션 세미나보네. 센터에서 하고, 그쵸? 이 작가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작가들이 전시하지 않은 일요일에, 일요일날 오후 1시부터는 세 가지 종류의 보드게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어, 비콘을 주최하시는 갈기머리 김형렬님과꽤 어, 요새 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작가, 김은총 실버건님, 그 다음에 홀드잇 음? 꼬치의 달인, 아, 요새 핫한 야. 꼬치의 달인의 꼬치의 작가인 음. 고태윤 작가님의 이세 분의 세미나가 한 시간씩 있을 거고요. 1인 기업으로 세금 내기, 작가 돈에서 정식 출판까지, 퍼블리션 미팅 전략 같은 것들을 어, 강의로 아마 세미나 한다고 해요. 이런 예, 것도, 세미나는 이제 참가비가 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걸로 신청해가지고 아마 들으되된 거죠. 헌착수는 50명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빨리 하셔야겠네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요거 뭐 솔직히 이런 거 강의 같은 거면은 그 보드게임 제작하는 게꼭 아니더라도 보드게임이라도 들으면 좋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행사에는 어... 그 m b k o 아마 그 브레인코리아 연맹인가? 그런 것 같았는데. 네. 아 거기서 하는 보드게임 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미어캣에서 아마 함께 주최하는,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어캣 앱과 한국 브레인 스포츠 연맹, 보드 라이브 수원 컴퓨터 센터가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주체는 피스크래프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전히.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출품작들을 볼 건데요. 출품작들이 몇 개더라? 자, 여기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한29 부스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부스에서 다양한 게임을 출품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게시판에 올라온 것들 하나씩 보려고 해요. 회원님, 어떤 순서로 게임을 해볼까요? 어, 우선은, 어디 보자. 요 게시판에 있는 거 순서대로 볼까요? 그럼 게시판 1번부터 처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죠. 예, 아마 최근에 올라온 것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아, 요거, 요거 조금 아쉽긴 한데, 먼저 올려준 사람이 1페이지로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형평성 제가 항상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이게... 반대로 할까요? 아, 아, 그렇죠. 반대로 한번 가보죠. 왜냐면, 하 이게, 이게, 이게. 뭐지 써준 작가분들이 옛날에 써준 분들은 좀 일찍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나중에 쓴 사람이 너무 강조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약간 불평불만이 좀 있습니다. 아하 불평에 맞네 아주 사람이. 으흠. 아 불편 불편해 불편해 먼저 쓴 자, 사람은 앞에 둬야지첫 번째 올리 게임 로니 게임즈의 달콤보라는 게임을 한번 볼게요. 네. 어떤 게임인가요 그... 이 게임? 아웃 게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앞 부분은 사실 많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 <laughs> <laughs> 앞에서부터 보자. 사람 누군데요? 어? <laughs> 네. 아 모르는 거 먼저 빨리 쳐내고 아는 거 나중에 설명해놨지 달콤보 일단 그림을 봤을 때 달콤한 케이크나 디저트 관식류를 바탕으로 한 카드 게임 같아 보이거든요. 네네네. 토... 네, 네. 카드 게임 게임으로... 디저트 테마의 퍼즐 게임이라고 해요. 일단은. 네. 2에서 4인 프리고 13세 이상 게임 시간은 10분에서 20분 딱 아트는 굉장히 달콤달콤하게 그려졌어요 네. 뭐 간단하게는 어... 조건맞추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퍼즐 아. 퍼즐 게임으로 그러니까 카드에 어... 있는 조건을 내가 타일로 맞추는 게임인가 보죠 맞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일을 놓고 그 조건에 맞으면 내가 이제 카드를 가져가는 형식인 것 같아요 아 요게 필드 위에 타일을 놓는 거네요 타일을 네. 아하 5x5 5 타일을 마치 네. 타일을 놓아가면서 만드는 거고 그 타일이 이 카드에 있는 조합과 일치하게 가로나 세로로 대각선은 안되고 이렇게 네.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네요 조합을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애드먼은 케이크 두 개와 뭐 아이스크림 하나가 케이크 케이크 아이스크림이다. 그러면 케이크 케이크 아이스크림이 가로나 세로로 연달아서 나오도록 타일을 배치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성시킨 조합은 카드를 내려놓아가지고 뭔가 되고 점수를 획득합니다. 네. 타일 다 떨어지면은 그 카드로 완성한 카드로 있는 점수로 이제 점수를 높은 사람이 이기는. 그러면 간단한 타일로키로 인한 조합에 따른 카드 점수를 먹는 게임이네요. 네. 음. 자, 이게 첫 번째 게임 달콤보라는 게임이거든요 이름과 제목과 아트가 참잘 어울리네요. 게임도 네. 무난하게 제, 무난하게 즐길만한 가벼운 게임 같아요. 귀염뽀짝하죠? 귀염뽀짝합니다, 달콤보. 네. 자, 두 번째 게임은 어떠신가요? 이건 각게 가능합니까? 게임 스튜디오에서 네 설명 이거는 사실 설명이라기보다는. 게임이라기보다는 그 trpg 어, 마스터 룰북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아트가 던전 앤 드래곤즈 d d 룰북 같은 느낌이지만 던전 베이지라고 훨씬 더 뭔가 이지이지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요 책을 사면 어, 내가 친구들과 함께 좀 간단한 어, trpg를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trpg와 보드게임의 그 중간 어딘가 쯤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튜토리얼 시나리오가 있는데 요런걸 보면은 아 게임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적혀 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음, 네, 적혀 시나리오. 있어가지고 네 시나리오가 적혀 있어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읽어보면서 아 친구들이랑 같이 어좀 뭐랄까 우리가 TRPG가 좀 접하기 힘든데 좀 음. TRPG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 서양식 판타지 RPG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아하, 지금 제가 이미지를 보여 드리면 은아 이미지가 안 뜨겠구나 잠, 잠시만요 이미지를 아까 달콤보 좀 보여 드릴게요 달콤보 이미지가 요렇게 달콤달콤한 오. 이미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카드나 타일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약간 이미지를 화면에 띄울게요 좋네요 저기, 못생긴 레이지님 그림 가려도 될것 같은데. 아, 아 못생긴 오케이. 헤오님 그림이요? 그거는 <laughs> 내가 가릴까 하다가, 에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 얼굴 남겨놓자, <laughs> 해가지고. 이게 달콤보라는 게임이고, 지금 막 던전 베이지 클레온의 영묘라고 하는 네. 거는, 요렇게 책이, 책을 판매하는 거네요한 2만원 정도라고 하고, 네, 174페이지. 실제로 지금 들어가면은 일부, 일부 페이지들을 공개해 주셨어요. PDF 파일로. 그래서 캐릭터 시트라든지 어, 튜토리얼 진행 간단하게 진행하는 거 파일들을 공유 PDF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예 그 맛보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공유한 네. 게?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맛보기 시나리오와 함께 약간 뭐랄까? 여기 지금 설명서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약간 예시문들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요거는 제가 룰 룰보리. 이거를 제가 읽어봤는데 룰이라기보다는 이런 책도 있고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어, 엘리를 찾아서 라고 하는게 튜토리얼 시나리오네요 어, 굉장히 심플하게 즐길 수 있는 마스터도 좀 쉽게 할수 있으려나요? 음.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마스터가 마스터링을 쉽게 할수 있도록 조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매력적이네요. 원래 원래 마스터라고 하면 사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몬스터들을 좀 외운다던지 뭐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시나리오를 진행을 진행해야 되는데 고그 음. 부분을 조금 더어 심플하거나 혹은 좀더 재치 있게 잘 꾸며주셔가지고 좀 우리가 어 상식적으로 알기 쉬운 방향으로 잘 꾸며주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공개, 공, 개로 해놓으신 것만 해도 4 0페이지 넘어가는 분량이네요. 튜토리얼 페이지가. 음. 각 게임 스튜디오는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를 알고 있어요. 고태훈 맞습니다. 작가님, 그 꽃의 달인에, 그 다음에 음. 김건희 작가님, 아브라카와 음. 같은 게임을 유명하시고, 황소망 작가님도 계시고요. 다 유명한 국내 세자세분 작가님이 같이 보드게임 만드는 스튜디오인데 거기에서 맞습니다. 만든 이제 TRPG스러운 어떤 게임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좋습니다. 저 되게 관심 납니다 저도 이거 사고 싶네요. 저도 저는 이거 해원 님. 회해님 비코 가십니까? 아, 요번에는 그딸래미를 데리고 저기 어디를 좀 가야 돼 가지고 요번에는 갈순 없는데 아, 좀 가면 내가 하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다 촬영 드이안 돼. 그래서 어, 아, 갈수 있다 시간을 최대한 내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거짓말 자, 그다음 아, 오전에 시간 나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로, 게임은 로맨틱 지브라 아, 요거는 제가 시,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근데 지난번에 콘에서도 뭔가 콘인가 페스타인가 해서도 실버 건님이 만든 카드 게임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 지브라 얼룩말이 로맨틱해 가지고 남녀 얼룩말을 한 쌍을 만들면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게 하이에나가 섞여 있어 가지고 하이에나가 있어요, 중간에.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잘 낳아야 되는 하이에나를 피해 아기를 잘 낳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저출산 시대에 아주 훌륭한 게임이군요, 이거. <laughs> 상대방 핸드에서 한 장을 뽑고, 자기 손에서도 한 장을 내놓는, 어, 독특한 규칙이네요. 네. 같은 적에 얼룩말이 만나면 아이가 태어난다. 그리고 또, 한정판 유니콘 카드도 있다고 하네요. 비콘24에서는 현장에서 시연도 하고, 한정 수량으로 판매도 한다고 하니까, 어, 룰북도 따로 링크가 있으니까요. 쓰다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맨틱지 브라 실버건 님 게임은 게임상이좀고증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가서 그 체험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고 간단하면서도 그 재미가 있는 게 포인트죠 네, 좋습니다 로맨틱 지브라였고요 자 그다음 아 미스터리게임즈의 운명의 새 여신과 네, 요즘 무녀마을 금기의 저주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의 그 감춰져 있는 약간 주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스터, 미스터리게임즈 여기 어. 운명의 새 여신은 예전에 라마하타 님도 꽤나 좋은 평가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시리즈가 스쿨드 베르단디 우르드가 한 세트이고 가능하면 뭐 하루에 다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더 미스터리 게임인데 시리즈여가지고 이어진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어서 하부다 같은 멤버로 이어서 하라고 하라 이제 하고 있죠 네, 뭐, 이게 최근에 그 텀블벅에서 발매를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있어가지고 배송지연이나 뭐, 뭐, 오배송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차치하고, 어, 뭐, 여기서 또 멤버들도 교체도 되고 또 열적인 사람들끼리 또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처음이니까 이건 저런 실수는 할수 있죠. 근데 그런 거에 실수를 이제 딛고, 다, 최대한 계속 게임에 품질만큼은 그래도 입증을 했잖아요. 괜찮은 게임이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아마 다음번에는 조금 더 그런 실수나 빈틈 없이 또또 또 좋은 작품 만들 거라고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연을 하는 거는 보니까 그 운명의 새 여신을 시연할 순 없으니까. 머더 미스터리라서. 그 운명의 새 여신의 사이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간단한 오. 게임을 여기서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해요. 현장에서. 아, 좋네요. 일단은 그렇고, 제, 제가 음. 이 회사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여기 뭐 무녀의 무말 금기의 저주도 있지만 나중에 아마 일본 게임들도 좀 들여오실 거라는 계획을 들었어요. 아이 회사에서는 그런 계획 이 있다고 들었던 도들은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콘에서는 음. 나오진 않고 이번 네. 비콘에서는 요 6인용 머더 미스터리인 무녀말의 금기의 저주 이거를 음. 이제 또, 플레이 할수 있는 어떤 거 판매할 것 같고요. 판매겠죠, 아마 이것도. 음. 지금 종이로 된 가이드 내에서 QR코드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번 행사에서는. 네, 이거도 아마 체험은 아니겠죠. 이거는 판매겠죠, 체험한가? 아마도. 판매인가? 네. 에이, 더 미스터리를 체험하지 네. 않겠죠. 왜냐면 이건 파, 이미 판매네요. 지금 현재 판매 중인 게임을 지금 소개한 거고요. 18,000원에 아, 이미 링크... 판매 중인 게임이고. 링크가 판매 링크네요. 예. 네. 네. 무녀마을도 판매하고 운명의 새 여신도 아마 판매하시겠죠. 판매 하시겠죠 네. 판매, 아둘다 다, 둘 판매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대신 현장에서는 그 운명의 새 여신 사이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도 매력적이네요. 운명의 새 여신의 사이드 스토리를 뭔가 맛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 미스터리 게임즈 였고요그 다음 모모 루덴스 제4원소라는 게임이네요. 이건 어떤 게임인가요? 요것도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없다도 어. 코인과 이 사람은? 아, 저도 그러냐?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있으니까 전략적 게임을 통해서 새 컬렉션 카드 게임이라고 해요. 카드 뭔가 아트는 무난한것 같아요. 네. 자, 2에서 4인 요, 요만한 박스에 있는 카드 게임이고요. 제4원소. 이거 말고는 정보가 없네요. 게임 영상이 유튜브에 있네요. 네, 영상이 있는데, 어... 뭔가, 가운데 카드가 있고, 카드를 놔서, 카드를 부활시키고, 능력을 쓰고 하는 거 맞받고, 뭐, 여러 가지, 카드 능력, 카드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카드에 뭔가 종류가 이렇게, 아이콘 종류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군요. 음. 일단은 유튜브 영상은 다볼 수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룰을 알아놨어야 되는데 <laughs>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없어 요이 사람아 <laughs> 일단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름 전략적인 플레이를 요구하는 새 컬렉션 카드 게임 같고요 26점이 목표라고 하고 카드를 보니까 카드마다 아이콘이 이렇게 있고 숫자가 있고 하거든요 그게 뭔가 매력인 것 같아요 카드 디자인이 꽤 게임의 특징과 구조를 신경 쓴것 같은데 근데 플레이 타임 매우 짧은 게임 10분 20분 짜리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몸무루덴스라는 네. 곳에서 이제 이거 외에는 설명이 없어가지고 네, 이건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요런 거에 설명을 좀 약간 그래도 게임 매력이 뭔지를 좀말 써주면은 그래도 사라 보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게임은, 자, 다음 게임은 능참봉의 어리냐. 왕도 답사의 가치, 왕도 인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임이네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왕도 답사의 가치는 이제 저희가 어큰 틀로는 약간 부르마블 형식의 이제 저희가 답사를 아,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딱 부르마블 모양이 나네요. 네그두 음. 번째 왕도의 비밀은 저희가 이제 메모리 게임 같은 느낌으로 짝 맞추는 아, 두 가지 게임. 게임이군요. 어, 네네네, 음. 두 가지 짝 맞추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룰북 자체가 지금 따로 적혀 있진는 않아서 제가 좀이러저러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의 음. 짝 맞추기 게임 되네요. 부르마블 게임으로. 아시면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 왕릉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조선 왕릉 뭐 선정릉 같은 것들, 선릉 정릉 뭐 여러 가지 많죠. 무령 왕릉 뭐그 내가 무령 왕릉 조선이 아닌가? 아무튼 음. 음. 조선의 왕릉에 대해서 뭔가 알수 있으면서도 게임적으로 만든 것 같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네, 네 메모리 뭐, 게임 뭐, 인것 같고 부르마브 게임. 게임 마스코트가 있네요. 봉이와 참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스코트 <laughs> 있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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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배추도사 무도사처럼 이런 아, 수와처리가 있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귀엽죠? 네. 뭐 게임은 대충은 느껴지네요. 부루마블과짝 맞추기 메모리 게임이라는 느낌. 네. 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네, 미니 게임은 와일드 레드. 아 비스크래프트의 미니 와일드 레드. 이거 음, 뭐 해보셨어요? 이거는 뭐전 해보진 않았는데 미니 음. 와일드는 워낙 이 비스크래프트가 이 비콘을 애당초 주최한 업체이기도 하고. 제 유튜브에 인터뷰했던 갈기머리님이 이제 운영하고 만들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니까요 게임 음. 플레이하는 거를 보드라이브에서 보긴 했었습니다 꽤 여러 음.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것도 제가 룰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사람 아는 게 아. 뭐야 근데 뭐이 아, 게임은 나왔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접하셨던 게임일 것 같아가지고 네. 미니 와일드라는 게임이 이미 있었고 그것에 레드 이제 뭔가, 공룡, 뭐, 폭발하는 화산 테마의 그런 게임이다. 여기 릴북도 그렇죠. 자세히 있으니까 카드가 꽤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퀄리티나 게임의 재미는 보증된 것 같아요. 이분은 갈개머리님은 꽤 오랫동안 활동하신 작가분이셔가지고. 맞아요. 뭐, 말해 보하겠습니까 뭐 다른 것보다 지금 이 미니 와일드 레드에 공룡 랜덤 피규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저 지금 너무 충격이거든요? 너무 사고 싶어요. 아 <laughs> 랜덤 피규어 중요하다. 아 공룡 중요합니다. 공룡. 게다가, 게다가 프로모 카드로 미니 와일드 블루 에디션의 프로모 카드도 있고요. 아우 좋네요. 그다음에 미니 와일드 레드의 어, 나만의 미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블랭크 카드도 제공한다고 해요. 어허.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미니 와일드 레드였고요. 자 그다음. 서드게임즈의 룸쉐어라는 게임입니다. 네. 룸쉐어도, 네. 간단한게 아는 게 없어요? 네. 간단하게.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얘는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일단 너무 귀여워요. 요게. 아, 너무 귀엽지. 요게 일본 게임을 한국어로 한 거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일본의 게임 크리에이터 그룹인 그러네요. RMBC의 룸쉐어의 한국어판입니다. 이게. 지금 생산 단계 중에 있고 비콘에서는 체험만 가능하다고 해요. 요게 너무 귀여운 게 약간 집주인 이렇게 뭔가 약간 <laughs> 어, 세입자들은 막뭐또뭐 하고 있어 막 그런 느낌의 약간 그렇죠. 어, 집주인과 별로 달갑지 않은 중개인 해가지고 네. 어, 일단 일본에 있는 게임을 수입해 와가지고 판매하는 거니까 게임성이 이미 보증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음. 맞습니다 보통 번역된 게임들 을 한국어판 나오는 게임들은 기본 이상을 하는 게임들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너무 웃길 것 같아요 너무 테마가 일단 뭔가 아트가 너무 웃기고 게임은 뭔가 이렇게 카드로 만든 맵에서 뭔가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방마다 화살표가 있죠 뭔가 음흠. 화살표에 사람들이 하나씩 있네요 그래서 1인1실이 가능한 이제 방을 빌려가지고 룸쉐어가 일본에 있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보자면은 하숙 같아요 하숙. 하숙 하숙. 그러니까 방 하나가 이제 자기 방이 되는 공동생활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그래서 뭔가 그 중개인이 되가 여러분들은 중개인이 돼가지고 룸쉐어 계약을 최대한 많이 따내야 되는데 문제는 집주인은 사람 많은 걸 싫어해 <laughs> 아, 그치. 그래서 그 집주인이 허락하는 최대치의 인원을 얼마나 모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해요 뭔가 신규 계약하고 해서 네. 어, 좋은 방을 사람들한테 임차인을 끌어들이는 부동산 중개인이 되는 게임이고 어, 재밌는 게한 방에 4명 이상의 계약이 맺게 되면은 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사람들은 옆방으로 쫓겨나는데요. <웃음> <웃음> 저 여기서 지금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 일본에는 응. 그 허, 그 뭐랄까, 허, 허이 멤버린 아니고 무슨 그런 멤버리좀 많아요. 근데 여기 유령들이 있는 방 있잖아요. 이런 방이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유령 방, 유령이 사는 방. <laughs> 어. 이런 집은 아마 집값이 싸겠죠? <laughs> 유령 나왔던 아마, 방 그런 거면. 예, <laughs> 네,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점수인 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여기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여기 있지만 아, 행복하지 않은거지 네. 뭔가 이게 이한 방마다 4명 화살표마다 4명씩 뭔가 들어가가지고 꽉 차면 그쪽 방으로 향 밀려나고 이러다 보면은 연쇄로 뭔가 <laughs> 쾅쾅쾅 밀려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음, 네. 그래서 이런 귀여운 테마의 게임입니다 룸쉐어라는 게임이었구요 그 다음 게임사피엔스의 로만 엠파이어 플레잉 카드입니다. 네, 이 카드가 아마 옛날에 어, 옛날에 아마 나왔었다가 지금 재, 재생산 했던 건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예전에 나왔던 게임은 여전히 판매하는 것 같아요. 아 그대로일까요? 그대로겠죠 어쨌든... 아마 보통. 음. 아, 이 게임도 규칙이 좀 복잡해서 제가 읽어든 봤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잘 이쁘게 소개시켜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 이 사람 제대로 안 봤는데, 이 게임은요, 하나, 게임 제대로 읽어본 게 아니라, 이거는, 어,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드 구성인 거예요. 아, 그래요? 안 읽어봤고, 이 사람. 아무튼. 아니야, 자, 읽어봤는데. 요거는 54장의 카드로 50가지 게임을 할수 있게 만든 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 카드와 주사위로 할수 있는 그냥 게임 세트, 게임 규칙 세트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 50가지가 수록된 양장본 룰북과 전용 메탈 코인, 그래서 플레인 카드인 거죠 사실은 트럼프 카드 같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로만 엠파이어라고 하는 그냥 자기만의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플레인 카드를 판매하시는 것 같고요. 아트 굉장히 공들이신 것 같고 게임 플레이 인원이 1인플부터 41인플까지인 거 보니까 아마 게임마다 인원수가 다르겠죠 아마도. 음.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이 있고, 2만원에, 카드가 1 플러스 1으로 2만원이라고 하고, 어, 뭐, 카드 구매시 다른 게임 구할 수 있고, 룰북은, 룰북은 또 1만 8천원에 팔고 있고요. 메탈 코인이 10만원, 어이좀 센데? 10만원? 음. 룰북을 따로 판다고요? 어허. 어, 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카드. 그걸로 할수 있는 게임 책. 그리고, 메탈 코인과 사은품. 메타코인은 와디즈에서 프리오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꽤 비싸네. 이거 10만원이라고 한다는데요. 아까 가격을 보니까. 음. 메타코인 양이 많은가? 아무튼. 그래서 어떤 게임보다는 그냥 트럼프카드고 게임 규칙이 있는 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스 플래닛의 셀라루스라는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은 작가분이 3명이고, 아트는 4분이 하셨나보네요. 어, 게임 시간이 90분으로 꽤 웨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체험만 진행을 하고, 텀블벅에서 48,000원에 뭔가 펀딩을 하나 봐요. 네, 이 게임이 제가 그 플레이 엑스포 때부터 좀 시연하는 걸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음. 그걸 체험을 못해봤어. 저런... 인기, 인기 있는 부스거든요 이, 이 게임이 어 인기 많았던 부스예요네 그래서 계속 인기가 있어서 제가 그때 딱 갔을 때는 또 사람들이 좀 계속 하 게임도 하고 계시고 어디 갔다가 다시 와도 또 게임하고 계시고 그래서 못해봤습니다 어, 요거 뭔가... 되게 기대적이에요 액션 레버 같은 게 있어서 능력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게 있는 거 같고 일꾼놓기인 어... 거 같거든요 일... 끝놓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미플을 3x3에다가 배치해가지고 그게 빙고 가로세로 빙고가 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효과 보너스를 받는 것 같고 음. 뭔가 유럽의 상황 누가 어떤 세력이 우세한지 트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왕가가 우세한 상황이면 은 왕가에 맞는 전략을 내가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음. 인물카드들이 이제 액션을 강화시키고, 뭔가 활용하는 거 같아요. 뭔가 인물카드에 아이콘이 되게 많네요. 강화 효과, 뭐이기게 아이콘도 되게 많은데, 아트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신 것 같고, 게임도 뭔가 전략 게임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풍겨요. 가문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가문을 선택해가지고 보드판, 가문 보드판이 있고 노동력 미플과 돈을 받아가지고 뭔가 공용 맵도 있네요 뭔가 네네. 지역 맵이 맵도 그래가지고... 있고 해서 게임 종료할 때는 그 건설을 통한 종료가 되고 사건 카드 더비를 통한 종료가 있고 아 점수 계산은 가문 종료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광기 패널티라는게 있어요 여기에 끝틀루가 들어갑니다 그틀루가 있다고요? 네 그틀루가 있어가지고 광기 페널티가 있어서 이렇게 점, 점수를 좀 깎기도 하고요 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명성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한다고 하네요 광기는 그래서, 또 신기하네 네뭐 건설이랑 뭐 사건 카드 같은 걸로 점수를 올리고 광기 같은 걸로 좀 마이너스 점수도 깎, 깎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명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한다 에 음. 게임인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네 가지 액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동, 건설, 생산, 카드 액션 해가지고 카드가 뭔가 되게 특이한 게 많았었고 그래서 지역이 음. 있고 하면서 어 뭔가 유로 게임스러운 느낌이 좀 풍기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궁금한 게임이긴 합니다. 궁금합니다. 좀 약간 웨이트가 꽤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1 시간 음. 반짜리 게임이다 보니까 체험이 가능한가 보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빨리 가셔가지고 예약하던가 하셔야지 아마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널버에서 네. 펀딩도 한다고 하니까요. 뭐,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신기, 어, 보드게임을 꽤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만든 게임이라는 느낌이 좀 풍기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음 게임은, 다이스 베이커리의 나인데이즈 대탈출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네. 어떤 게임이죠? 요거 게임은, 어, 간단하게, 저,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생존. 네. 우리가 협력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게임이고요. 협력 게임은요. 어, 네. 그리고 요게어일 페이지는 생존 물품 챙기기. 그래서 물품 챙기고 2 페이지는 탈출하고 마지막에 엔딩까지 이거 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앱을 사용해요. 잠깐만, 잠깐만, 잠 아, 아닌가? 요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넘어가, 넘어가. 앱은 아닌, 거,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게임이 전반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 거네요. 그 저기 뭐야 엔딩 이 앱으로 나와 요 엔딩이. 아 엔딩은 앱으로 나와요. 결과가. 엔딩에 이제 뭐 앱이니까 QR 코드가 있는. QR 코드인데, 네 QR 코드에 따라서 사이,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앱은 아니네. 앱은 아니고 음. QR 코드인데 그냥. QR 코드로. 음. 어 그러니까 전반부에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 네. 생존 물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9일 동안 생존을 시도하는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뭔가 마지막에 엔딩인데 뭔가 이게 제 느낌이 약간 테마나 구조가 그게 떠오르는 느낌인데 약간 PC게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몇분 만에 이번 60초 게임 있죠. 그쵸, 그쵸, 그쵸. 60초 동안 그 내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들고 이제 핵방공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 며칠까지 버티는 게임 있죠. 응, 응, 응. 얘도, 페이즈 1이 시간제한 타이머 동안 약간 실시간으로 카드를 깔면서 챙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음. 5장 깔고 회장 골라고, 새로 5장 깔고 회장 골라고 하면서 타이머 동안 이제 99초 동안 타이머 동안 아이템을 챙기는 거예요, 빠르게. 음. 그 다음에 그 챙긴 아이템을 뭔가 사용해가지고, 이제, 후반부, 이제, 여기, 여기가 약간 보드게임적인 요소 같은데. 하루하루 뭔가 진행되는데, 네, 어떤 조건들이 진행되는 있어요. 네, 첫째 날 음. 카드를 보면,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아... 있는 것 같아요. 선택 그러니까 뭔가, 난관이 음. 매 라운드마다 주어지고, 네. 그 난관을 아이템을 어떻게 선택이나 혹은 아이템을 사용해가지고, 아, 진짜 그 게임과 비슷하게 만들어놨네. 아, 예, 비슷한, 진행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협력을 해서, 이제, 뭐, 아이템을 많이 지출하면 조금 리스크를 좀 덜하게 넘어가고, 아이템을 조금 아껴서 우리끼리 좀 리스크를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그, 느낌이에요. 게다가 약간 판정이 주사위가 있네요, 이게. 신만체 주사위 쓰는 것 같네요. 음. 네. 그래서 그 확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뭔가 아이템으로 좀할 수가 있고, 음. 그렇게 오케이. 해서, 마지막에, 음. 9일, 9라운드까지 그렇게 잘 버티고 나면은, 이제, 엔딩, 상황에 따라가지고 엔딩이 QR코드로 있다. 맞다. 음. 아, 그 60초라고 하는 게임을 보드게임으로 뭔가 많이 살리려고 노력한 느낌이 드는 게임이네요.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은, 황기영님의 문화의 시대. 네, 이 게임도 이 게임은 진짜 중상급 전략이고 이것도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그 저기 게임인데 제가 이런 황기영 작가님이 예전에 그 펭귄 파티로 하는 주식 게임을 만들었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전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전략 게임 꽤 웨이트 있는 게임을 뭔가 카드 활용하셔가지고.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오. 왜, 우리 어, 그때 P&P 공모전 어. 때, 네네네. 그, 그 뭐, 룬 월드 만드신 분이세요, 이분은. 아, 네네네. 아, 이거 기본적으로 게임에 이해도가 좀 깊으신 분이구먼. 그래서 꽤 전략성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네. 비콘에서는 체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의 시대 뭔가 컬처에 대한 게임 같은데요, 테마는. 네네, 문명... 어떤 게임일까요? 게, 문명의 게임을 소재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펭귄 파티의 피라미드 효과를 뭔가 사용하네요. 펭귄 파티 형태로 뭔가 타일을 깔리고 올리면서 네. 서로 약간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요소가 엄청 많네요. 네. 사실 요거롤북좀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이거 설명이 좀 어려워가지고. 30가지 문명 중 하나를 메인 문명. 하나는 보조 문명 삼아가지고 자신만의 문명과 그러니까 메인, 그러니까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자신만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임이라고 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 지식, 금, 식량, 군사력 같은 자원, 다섯 가지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거를 생산하는 음. 시설과 뭔가 걷다가 인구를 투입하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네. 액션은, 액션 타일을 이 피라미드로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팽이 파트처럼, 어, 그죠. 액션을 하기 힘들어지고 막혀버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런 점도 인션이 있네요. 어, 상대방 액션을 못하게 좀 막는 요소가 있네요. 그니까요. 러 액션 종류가, 이게 색깔이 액션 종류겠죠, 아마? 플레이어 네네. 색깔이 아니라? 어, 액션 종류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아이콘 보니까. 그래서, 음. 그래서 7 라운드 해가지고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방식의 게임이고, 오늘 어, 소개 영상까지 있네요. TTS로 뭔가 영상까지 찍으셨어요. 네. 황경 어,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이 게임의 모양새는 아무래도 좀 인디 작가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 하지만 어, 게임의 전략성만큼은 꽤 보장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이 게임도 플레이 엑스포 때부터 저도 계속 봤던 게임이기도 하고, 계속 다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문화의 시대. 요것도 꽤웨이트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좀 전략성 있는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비콘에서 체험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가셔가지고, 예약하셔서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빨리 가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체험 못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자 그다음 디봄메 삼국지 천하일투 요거 예전에 한번 꽤 나왔던 게임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또 설명이 가능하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봐요. 천네 네, 천하일투 같은 경우에는 어어 어, 어떻게 게임 규칙을 설명해드려야 되나? 일단 전체적으로는 흐름, 삼국지 어의 카드 장수를 활용해서 어 지도에 있는 어 지역을 점령하면서 장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게임이? 어 최종적으로는 장수를 많이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서바이벌 게임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자, 장수 이동은 여기 보이는 지도 같은 거에서 보이는 이동을 주사위로 내차례때 네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야, 주사위로 요게, 네 요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어떤 성들이 있어요 성이나 마을이 있는데 고기를 내 장수가 들어가면 점령을 할수 있어요 그럼 점령을 음. 하게 되면 어 음. 거기서 장수를 뽑을 수 있는데 장수 음. 뽑는 시스템이 좀 신기해요. 장수를 <laughs> 삼고초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수를 아니? 랜덤으로 뒤집으면 장수에 써 있는 주사위 그 숫자가 하나 적혀 있는데 내가 주사위를 총두번 굴려서 그 숫자가 나오면 장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두 번의 기회가 있다. 네. 뭐 그리고 추가 규칙으로 뭐 더블이 나오면 기획하면서 더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두번 굴렸을 때 숫자가 나와서 얘를 먹을 수 있고요. 실패하면 그냥 놔주는 거예요. 음... 네, 그렇게 해서 장수를 계속 얻어가면서 이제 우리들 장수를 좀 진영을 늘려가지고 상대방이랑 싸우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그럼 전투는 어떻게 해요?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을 모아서 업고 다닐 수 있어요. 아 윤노이처럼 네, 얻고 다닐 수 있고요. 얻고 다닐 고 다닐 경우에는 이점이 뭐냐면, 그 다른 장수들 있는 데다가 에내 장수를 넣으면 전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투 발생을 할때 공격자는 공격력만큼 합을 더해야 되고요. 방어 방어자는 방어력에 합을 더해서 둘이 더 둘다 누가 숫자가 높은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음. 공격자부터 전략 카드를 쓸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뭐 높였다가 줄였다가 뭐 노, 어떤 장수도 죽였다가 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둘다 패스를 선언했을 때그 음. 숫자가 높은 쪽이 이깁니다. 아... 근데 뭐 궁금한 게이 장수의 특징이 뭔가 있나요? 장수는 사실 크게 특징은 없고 그, 그 수치적인 차이만 있는 말, 거죠. 네, 수치적 음... 차이가 있는데 이 장수가 되게 재밌는 요소가 뭐냐면. 저희가 전투를 통해서 그 장수가 진팀 있잖아요. 네. 진 팀의 장수는 우리가 포획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진 팀은 포획. 내가 먹을 수가 있다. 네,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주사위를 굴려서 그 주사위의 숫자가 나와야 돼요. 아하.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거예요. 주사위를 포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사위를 실패했을 때가 더 재밌어요. 왜? 실패를 하면 장수 이름 예를 들면 조조. 조조를 외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하고 게임에서 제거를 합니다 <laughs> 아, 아, 아 그렇게 해야 된다아예이 <laughs> 캐릭터가 이제 아예 게임에서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잔인하네 포에게너 항복 안 해? 그런넌 처형이야 그거네 아, 예 그렇죠 포에게안 되면 처형입니다 그래서 잔인하네 그걸, 좀 풀어주면 어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장수가 다 떨어지면 게임에서 엘리미네이션 당하고 혹은 어, 마, 이제 맵에 있는 전체 그 점령지가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 게임이 너무 길어진다고 지러, 하면은 게임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혼자만 살아남는 게 승리인데 그거 말고 이제 점령이나 혹은 모두가 합의하에 게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하면 일기토 모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일기토는 뭐 랜덤으로 6개 내꺼 6개를 한 다음에 뭐 1대1 대결을 하는 건데 게임이 뭐,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아 그치. 좋아 저... 전국 재패, 전국 통일은 무리고 통일은 아. 안 되니까 우리 여기서 승부를 이 1리터로 겨루자 라고 그냥 어 최종 단판으로 승부를 보자 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좀 빠르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삼국지 테마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재밌게 가볍게 할 만한 게임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다음 게임 넘어가죠. 다음 게임. 다음은 오감의 르카스토르 네. 요 게임은 약간 그 비버? 뭐랄까 우리가 비버인데 요 게임 특징은 딱 하나예요 규칙이 하나인데 그 우리가 우 뭐지 우봉고우봉고 어, 3D 타일 같이 생긴 테트리스 타일들이 있어요. 오 3차원 타일들이네. 네 그거랑 이제 내꺼 색깔 토큰 네모 토큰이 있는데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내려놓을 때 무조건 세 면만 닿아야 돼요. 세 면만 하나요?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내, 어, 바닥이나, 혹은 다른 타일이 놓여, 놓여져 있는 거에, 음. 세 면만 닿아야 돼요. 사실 이거 글 읽는데 되게, 시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문을 보시면, 기역자 타일을 내 꼽잖아요. 네. 기역자 타일 꼽을 때, 기역자 안쪽에 있는 면이, 세 개의 면이 다, 닿을 아, 수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놓으면서, 어, 다른 블럭과, 닿는 부위가 네그 사각형 네세 개여야 한다. 그쵸죠 사각형 세 개의 면만 닿아야 돼요. 두 개도, 네 개도 안 되고, 안 되고 두, 개도 안두 개도 안 되고, 아예 안 되고, 되고 아... 딱세 면만 닿아야 돼요. 어... 그런 규칙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럼 게임에서 이건 이길려면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길려면 그내꺼 색깔 다일대1 게임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내거 기본 색깔 토큰 있어요. 뭐 파란색이나 녹색. 네. 뭐 이거를 먼저 다쓴 사람이 이기거나.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규칙서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내거 비버 블록이라고 하는데 내, 내 색깔 타일을 다 놓거나 혹은 뭐. 블록이나 흑 비버 블록, 아니 흑 블록이나 비버 블록을 추가로 사용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는데 요거 지금 게임을 해 보진 못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모든 비버 블록을 다 놓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다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점수가. 점수가 아니라 1대1 아, 모든 아, 아, 모든 아, 블록을 다 사용한 사람이 승리한군요 기본적으로 그네 색깔 블록 네비버 그러니까 블록. 블록이라고 하는 게네 색깔이 있는 블록이구나. 네네네. 그 아, 근데 네, 네 여기 색깔 블록을 다 놔야 돼요. 룰북에 뭔가 예시 그림이 없나 보네. 뭔가 텍스트 끝이라서 있네. 제가 조금 이거 이해하는데 아, 조금 어려울랬어. 어렵다. 음. 그러니까 왜냐면 3, 블록이 음. 어떤 형태인지가, 그, 그러니까 음. 그냥, 그냥, 불, 나무 블록 14개, 비버 블록 20개가 플레이어당 10개씩 있어요 그 10개를 더, 아, 그니까. 비버블록은 색깔 있는 타일이 있나 보군요, 거기 안에. 네, 네, 네 색깔 타일, 네 색깔 토큰, 네 색깔 나무. 아. 육면체 나무. 요 색깔 있는 것도 따로 올리는 거군요, 이것도 예, 네, 그것도 음... 놓을 때 3면만 닿아야 돼요. 나무블록으로만 3면이 맞닿을 수 있는 공간에 비버블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아, 그니까, 내네 색깔 블록은 나무와 세 면이 맞다 있으면 놓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나, 다른 비버 블록, 다른 색깔의 나무 블록을 닿으면 안 돼요. 색깔끼리 맞다면 안 되고. 어. 네, 그 대신에 나무 그 블록의 나무, 모양이 다양하네. 네, 대신에 그 공용 나무 블록이라고 하지만 내 개인 나무 블록은 닿아도 되고 그래도 개도 세 면만 닿아야 돼요. 어... 꽤 뭔가 우봉고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푸에블로가 떠오르기도 하는 그쵸? 느낌이네요. 되게 그, 근데, 근데 되게, 3명, 되게 퍼즐스러운 것 같아요. 세면 음. 반 닿아야 된다는 걸 사실 직접 해보지 못해서 사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 나무 블록으로만 세면이 맞닿을 수 있는 공간에 비버 블록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음. 세면이 맞닿을 수 있는 공간 이거 약간 규칙이 좀 말이 좀 애매하다 이거 좀 예시를 많이 들어야 될것 같다 음. 네. 근데 아무튼 뭔가 이런 3D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게임이 인디작가로 출시하기 쉽지 않은데 꽤 흥미롭네요 판매도 22,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처음 네, 보는 게임이어서 되게 흥미가 갑니다 그래도 이 퍼즐 게임이고 1대1이라서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퍼즐류 좋아하기 때문에 좀 궁금해요. 해보고 싶네요. 네. 자, 그다음 로완의 루팽 전설의 시작. 네. 이게 어게임이 게임은 간단하게 경매 게임인데. 경매. 네, 경매 게임인데 낮과 밤으로 되어 있어서 낮에는 경매 라운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밤에는 그 루팽 타임이라고 해서 보석을 훔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석을 훔친다. 네. 근데 요게 제가 지금 여기도 예시가 좀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이 밤의 리팽 타임을 조금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좀 뭔가 해봐야 나 낮이 경매 라운드고 네. 그다음에 밤에는 리팽 라운드라는 거예요, 뭔가?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예고장을 왼쪽 사람한테 보내고 음. 어, 보석을 뭘 받는데 요게 좀 예시가 음. 저한테 좀 어려웠어요. 아, 예고장이 뭔지를 모르겠네. 음흠. 예고장이 일종의 뭔가 미션 같은 건가, 그죠? 뭔가? 예고장의 어, 네. 보석을 해당하는 보석을 받았으면은 뭐뭐 뭐 점수가 되고 뭐안 되고 막 그런 느낌에. 음. 네, 이게 일단은 설명 중간에 게임 세팅 부분에서 변장 카드덤인가? 있는데 이 변장 카드 더미가 뭔지 설명이 좀안 나와 있어요 음 이게 아무래도 인디 작가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룰 설명이 약간 허툴다는 게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게 뭐 규칙서 자체가 약간 일반 시중에 출판되기에 비해서 부족한 점도 이런 게 있죠 예시가 부족하다 설명이 네. 좀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하고 있다던가 라 예, 그런 점들이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괜찮은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게임은 어, 일단은 경매와 동시 경매로 가져가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경매로는 보석인가? 경매로는 보석을 아 뭐, 경매로는 보석을 하는지. 가져가고 경매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옆 사람한테 예고장을 보내가지고 루팡이니까 네. 내가 너한테 네. 보석을 뭔가 훔칠 거야라고 하는 뭐 그런 거가 돼가지고 네. 그 미션을 만족시키면은 뭐 소득이 있고, 실패하면은 소득을, 어, 뭐, 뭐, 반대로 잃고, 막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네네네. 그 와중에 뭔가 캐릭터마다 뭔가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여러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나름 테마, 변... 네. 예고장이라고 하는 테마가 재밌네요, 일단 저는. 네, 그래서 뭐, 변장카드 이제 기능 자체에 대한 목록은 있어가지고, 음. 변장카드를 통해서 약간 변주를 좀줄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네. 변장카드 약간 캐트 능력 같은 거네요, 약간. 네네. 좋습니다. 루팡이라는 테마로 뭔가 경매로 보물을 수집한 다음에, 뭐, 밤에는 그거를 막 내가 루팡이 돼가지고 훔치는, 예고장을 보내고 훔치는 그런 액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게임 가봅시다. 히딩의 숲에 투월드 투 위자드. 라는 게임이네요. 이 게임은 예전에 나왔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 룰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진 못했어요. 어, 룰북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일러스는 트 AI 미드전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어, 가격은 32,000원, 꽤 높은 가격인데, 보면 네. 꽤 볼륨감이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미지는 어, 그러니까... 좀꽤 괜찮고 이쁜데, 그 저번에 아, 이미지가 올려주신... 안 뜨는데, 여기? 그거... 네, 그래서 따로 구글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 저번에 올려주신 2024년 보드게임콘 참여작이라고 해서 글을 올려주신 게 있는데, 여기도 음. 룰북보다는 그냥, 아, 게임 이미지 소개 같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 텀블벅에 있네요. 카드 훔치기 게임이라고. 네. 이건, 이건가요, 이거? 지금 책 같은 박스에. 어, 맞는것 같아요, 네네. 예. 네. 카드 훔치기 게임 마법사를 향해서 보드 게임 콘 참여작이라고 텀블벅이 있네요. 아 예, 같은 같은 내용입니다. 텀블벅이 있고 텀블벅은 그래도 게임이 좀 있지 않을까 뭔가 아 게임 카드나 약간 셋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그 보석이 진행되는 있고. 네. 세트 컬렉션 게임 진행 근데 박스는 어, 약간, 미들 끌이군요. 약간, 미들 박스. 큐브 들어있고, 보석호 들어있고. 뭔가, 캐릭터가, 개인판으로 뭔가 있는 느낌이고, 카드가 있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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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카드가 약한몇 장. 개인 보드판. 상점 보드판. 큐브, 규칙서. 네. 새 컬렉션 게임인가요? 근데 훔치기라는 게 있네요, 뭔가. 네. 채굴해서 황금을 지불하고 카드를 가져오거나 훔치기. 다른 사람 카드를 한장 훔친다. 카드를 상점에서 구매한다.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필수로 하고 그다음에 카드 마법 카드 사용하거나 카드를 판매하는 거는 옵션 행동이고. 훔치는 거에 뭔가 제약이 있네요. 패널티가 있다고 하네요. 훔치는 거에 뭔가? 네. 아, 훔치는 카드가 뭔가? 어, 어떤 특정 카드의 경우에는 어, 돈을 뺏기네요. 주인한테 음, 음. 카드 뺏기기도 하고, 뭐 돈이나 카드를 뺏기네요.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어, 마법 파편을 모아가지고, 세 종류의 마법석이 완성되고, 아 마법 파편을 세장 모아서 하나의 마법석이 만들어지고, 세 가지 종류 의 마법석 을 내가 다 모으면은 승리하는 거군요. 세컬렉션이긴 하네요. 네 그렇군요. 어네 텀블벅에는 그나마 설명이 좀 자세한, 그나마 자세한 편인데 여기는 좀 설명이 너무 없어가지고 알수 있는 거 어, 너무 제한적입니 어, 보드라이프에도 설명이 거의 없어가지고 못 찾았는데 텀블벅에 있었군요. 검색하다 나온 애가 구글에서. 음. 좋아, 요 다음 게임 갑시다. 올린 스튜디오에서 페이스 클루. 네, 이 게임도 재밌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이죠? 게임, 간단하게 클루. 여러분들 클루 아시죠? 클루. 클루 게임인데, 음. 어 간단하게는 카드로만 진행되는 게임이고요. 음. 카드는 어, 용의자 카드, 그러니까 인원스 플러스 한 장의 용의자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이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가 가운데 빠져서 범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는 용의자 카드를 갖고 몽타주 카드라는 게 있는데 몽타주는 눈, 코, 입세 종류가 있어요 으흠. 그래서 같은 색깔의 눈, 코, 입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녹색 카드면 녹색의 눈, 녹색의 눈, 아 코, 노, 녹색의 입세 카드가 있는데 요 카드를 일단은 내가 추리를 하려면 요 카드를 먼저 모아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 클루에서처럼 내가 이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하려면은 네. 내가 카드를 모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카드를 나눠줄 건데, 액션은 그거예요. 어, 카드를 교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랑 딸, 아무, 어, 내가 지정한 사람이랑 교환을 한 장씩 교환하거나 아니면 마당패에 있는 카드를 한 장을 교환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핵심 규칙은 그거예요. 내 네, 몽타주 카드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노란색 몽타주 용의자를 갖고 있으면 노란색 카드는 교환할 수 없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6명이 한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7... 최대 최대 5인이야. 최대 5인. 아 그래? 그 다섯 명이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음. 버, 그러니까 범인 용의자가 6명인 거고 그렇죠? 6명 중에 각자 한 명씩 카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마다. 그러면 어, 내가 받은 그쵸? 용의자의 카드는 범인이 아닌 거죠? 어 그렇죠. 내나는 네, 용의자 나는 범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용의자의 얼굴은 이미 숨겨진 용의자가 아니니까 범인이 아닌 거죠.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용의자와 동일한 색깔의 카드는 교환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명칭을 좀 헷갈리니까 헷갈 어. 역직을잘 지적해 주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캐릭터는 용의자. 그리고 교환 가능한 카드는 몽타주. 응, 응, 응. 몽타주는 눈, 코, 입이 있다. 즉,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손에 갖고 있는 인물의 몽타주 눈, 코, 입 카드는 남과 교환할 수 없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교환하는 게임인데 내, 내 색깔의 카드가 들어왔다면. 걔는 교환을 하거나 교환 요청을 와도 교환해줄 수 없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음. 그렇게 해서 아... 기본 어 아, 예. 근데 근데 이 교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 카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다 우리가 카드를 세 장씩 갖고 있을 건데 랜덤으로 서로 안 보이잖아. 손에 손에 있는 카드 안 보여줄 거야. 안 그럼. 보고 있으니까. 아, 아 근데 눈코 입은 뒷면에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뭐. 내가 한단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환이 뭐지? 기본 액션이에요. 내 차례 때 상대방이랑 교환을 하거나 마당 패에 있는 바닥에 있는 카드랑 교환을 하거나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둘다 뒷면에 있는 것만 보고 하는 교환하는 거니까 저 카드가 눈 카드인지 코 카드인지 입 카드인지는 알지만 어떤 음. 색깔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 교환을 하는데 대전제가 내 색깔은 교환해줄 수 없다가 대전제고 그다음 교환을 통해서. 내네 색깔의 눈코입 카드를 찾으면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네 차례 때 이제 카드를 교환하거나 추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는데. 아 추리를 그렇게 그렇게 교환을 막 하다가 내 나한테 눈코입 딱왜 플레이어당 세 장씩 있으니까 카드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딱 나의 눈코입 카드가 딱 완성이 되면은 이제 범인을 추리할 수 있다. 네, 1회 추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음,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맞추면 1점을 받고, 틀리면 요번 음. 라운드는 탈락인데 음.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이제 5인 게임 기준으로 했을 때다 틀리고 한 명만 남으면 남은 사람이 점수를 받아요. 아 추리를 안 해도? 네, 추리를 안 하고 다 틀리고 한 명만 남은 그 사람이 점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음. 해서 총 3점을 먼저 먹는 사람이 이겨요. 아하. 둘이 성공을, 그럼 실 실패하면 라운 드 탈락. 그래서 여러 라운드를 하는 거군요. 네, 쭉 돌아가면서 누가 3점 먹을 때까지. 어 게임 재밌다 이거. 이 교환이라는 거하고 눈코입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교환을 하면서 내 카드를 모으는 행동을 하잖아요. 내 카드 세 종을 모아야 돼. 음. 근데 동시에 그걸 통해서 정보를 정보도 교환 와중에 내가 정보를 익히면서 저 사람이 무슨 색깔이구나, 같은 것도 추리하면서, 남은 범인이 뭘까까지 맞춰야 되는 거네. 네, 이거를 제가 지금 게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중후반부보다 되면은, 그, 남는, 돌아다니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 색깔만. 걔가 범인일 확률이 크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서로 <laughs> 서로 교환 안 되는 카드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 어. 그러면 갈수록, 이제, 남은 카드가 이제, 점점, 점점 게임이 흐를수록 범인이 출연하도록 만들어 놨네. 네. 잘 만들었어요. 어우,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네요. 올리님 역시 훌륭한 게임 제작자다. 자, 여기까지가 제목, 페이스크루. 페이스 클루였고요 이건 저 정말 사고 싶네요. 판매가 얼마지? 네. 17,000원? 오, 굉장히 싸다. 싸네. 음. 이건 저 무조건 사고 싶은 게임이고요. 네. 자. 그다음 보드 게임 굿즈 여기는 게임이 아닌가 봐요 굿즈인가 봐요 말 그대로 어, 어디죠? 아 그거 광고 아닌가? 보드 게임 굿즈라는 부스에서 어 나는 왜안 나오지? 오케이 일단 말씀하시죠. 누가 봐도 선 마커라고 하는 여기 벌 커다란 선 마커라고 써 있는 걸 팔고 미플도 팔고 무지개빛 미플이 있네. 음, 음. 그다음에 미플 아크릴도 있고. 오 거대한 아크리네, 어, 그립톡인데 미풀이네 무지개빛. 저거 저 샀습니다 저거. 아, 누가 봐도 선마커랑 누가 봐도 선마커랑 저 세트 제가 샀습니다 집에. 아하. 나이 색깔이다. 어. 아요런 부스 있는 거 좋아요. 이게 임만 있는 거만 아니라 굿즈도 이렇게 판매나 좋은 거같아 미풀 키링, 그립톡, 코스터까지 미풀을 중심으로 한 굿즈인 거 같아요. 아 아주 음. 독특한 부스네요. 그 다음, 반스 웍스의 사련이와 이계문, 아, 이계문 만든 곳인가 보군요. 네. 일단, 사련이는 지금 룰북이 좀 없습니다. 어떤 게임 같아요, 그럼 대충? 이거는, 어, 간단하게 뭐, 낙엽카드를 덮어가면서 싸우는 영향력 게임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어, 카드 세칸 이상 빙고라고 하시는 걸 보면은, 그 처음에 봤던 달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달콤보? 아, 도미노 타일처럼 생겼다고 하니까, 도미노 타일이 약간 2 곱하기 1 사이즈 카드거든요? 길쭉한 네, 거. 네, 네. 그거를 뭔가 보드판에다가 덮어가면서 영향력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3개 이상 연속을 만들면은 빙고가 되고, 뭔가 그거 4개 만들면 이긴다. 뭔가, 네. 2인 풀 혹은 4인으로 팀 풀하는 게임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네네네. 자기 색깔로 뭔가 빙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퍼즐 게임 같네요. 음. 비콘에서는 샘플로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출시는 하반기 목표라고 하네요. 네. 원래는 스카라베라고 행사에서 소개했던 게임이라고 해요. 그거를 테마를 좀 동화적으로 바꾸고, 규칙도 좀 다듬어가지고 사련이라고 지금 다시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밖에도 이 게임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반스 웍스 부스에서 만들었던 건데 요거는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네. 이건 네. 예전에 이게... 나왔던 게임이니까 네, 넘어가나요? 넘어갑시다. 응. 아 네. 그러면 이 나왔던 게임. 게임이니까 많이. 네. 그다음 가차스 듀얼 딱지 게임 연구소네요. 네. 요것도 많이 나왔던 게임이고요. 간단하게는 그냥 그, 게임, 덱 만들어서 싸우는 듀얼 게임입니다. 1대1 게임이죠? 요거 네. 이게 보드라이브에서 나왔던 게임인가? 음, 나왔었죠. 최근에, 최근에 보드라이브에서 방송했던 게임 있었는데, 1대1 그 듀얼 게임이, 음, 음. 아, 이거는 그래서 원래 끝나왔던 게임이고, 이번에 시즌1이 나왔다고 해요. 예전건시즌제로가 펀딩을 마쳤고, 지금은 30종의 새로운 카드와 새로운 시스템을 넣어 가지고 뭔가 리미티드 한정 카드 같은 시스템을 넣어 가지고 새로운 요소가 게임에 들어갔고 신규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시즌 1을 지금 펀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한 덱으로 친구랑 둘이 같이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같은 이제 오타쿠들은 두덱사 가지고 각자 한 덱씩 사서 둘이 대결할 수 있습니다. 나, 오타쿠 아닌데요. 아, 아저씨도 오타쿠 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차서 듀얼이었구요. 네. 네. 어, 플레이 영상도 있다고 하니까, 만화로 보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가지로 홍보를 많이 생각하고, 신경 쓰고 계시니까, 일대일 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다음, 딱지게임, 영수, 같은 구스인가 보네요. 오늘의 코인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어요, 여기서. 네, 이 게임은 간단하게 그 주식 게임인데 이제 반대로 좀 코인 으로 넘어가서 어 주가 변동이 좀 득하게 벌어지는 게임입니다. 아, 코인 변 주가 변동이 뭔가 사칭현상이네 네, 그래서 게임이 이제 어선 플레이어부터 돌아가면서 코인 대에 있는 열장이 깔릴 건데 거기 있는 코인을 살수 있고요.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두 다 구매하고 나면 이벤트 페이지에서 코인의 가격이 등하락이 있습니다. 등하락이 있는데. 아, 이벤트 페이지. 음. 네, 등하락이 있는데 이제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여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 곱하기 <laughs> 나누기가 약간 좀 크리티컬하네. 네, 있고 나중에 이제 판매 페이지 뭐 아시겠지만 등락에 따라서 가격을 팔고 뭐 다른 또 구매를 할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둔다든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처음에는, 코인이든 주식이든 그거를 구매를, 코인을 구매를 하는 라인, 라운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가격이 변동하는 페이지가 있고, 네. 변동 이후에 이제 판매를 할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 거네요. 네, 거기 반복해서 4라운드를 진행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뭐, 심플한 최종적으로는, 게임이네요. 최종적으로는 돈을 가, 가장 많이 소지한 사람이 승리를 하는데, 뭐 음.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에 적혀있지 않아서 그 코인 금액이 어디에 표기되는지는 지금 제가 못 봐가지고 고거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돈 코인은 지금 현재 가격이 나와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가격... 코인이 음... 기본 가격이 3원이라고 하면 얘가 두 배가 됐을 때는 그럼 얼마로 표 어디에 표기되는지 대시보드 같은 게 없어서 이런 거는 한번 가서 궁금하니까 구경해 봐도 될것 같아요. 어, 룰북도 공개돼 있으니까 요 룰북에 한번 들어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가벼운 코인 게임 같아요. 요거는또 주식 네. 코인 게임. 그다음 드림나이트 성인 게임이 있네요. 자, 요거는 일단 룰북이 없는데 레이지님 은 모르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하는 를 거야 이 사람아? 네. 우리 레이지님은 이런 거잘 몰라요.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그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거는 안 봐도 내가 다 알지. 게임을, 게임을 룰북을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일단 써있는 거 보면은 나의 아. 파트너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게 사랑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1단계 분위기 하나. 단계부터 4단계 마무리 마무리가 뭔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아. <웃음> 그래서 <웃음> 네. 나의 파트너가 원하는 것이 뭔지 맞추는 거로 포커스 돼 있는 게임입니다 네. 여성분은 남성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게임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뭔가 힌트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의 게임 입니 해연님은 뭐 이런 거를 이제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겠죠 이미 이런 것들 어, 이제 이런 거 이제 재미 없습니다. 네, 재미 없고요. 저는 뭐늘 관심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네요. 손도 안 잡아봤잖아요. 손 잡고 오세요. 자 다음 게임. 시끄럽고자 다음 데빌리 게임즈 이너사인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 아이스브레이킹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이스브레이킹은 뭐 토킹하는 게임인가 보죠? 네, 음. 그래서 토킹이라기보다는 어그 누구냐 컴퍼가 되게 귀엽네. 저스트 원에 가까운데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가는 저스트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 출제자 선 플레이어는 문제 질문지가 있어요. 질문지 카드를 뽑을 거고요. 아. 질문지 카드를 모두에게 읽어주면 사람들은 답변을 쓸 겁니다. 답변을 쓸 건데 음. 이 답변이 어 같으면 어 제외돼요. 같으면 제외되고, 아하, 오케이. 그다음에 다른 답변들을 모아서 누가 썼는지 모르게 여기 티비 있는데 어 오른손으로 쓰면 티가 나니까 왼손으로 쓰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서로 필지가 안티하게 음. 어, 누가 썼는지 모르게 잘 써가지고 이제 잘 가운데 답변을 둔 다음에 어, 선 플레이어가 질문지에 해당하는 답을 보고 고를 건데 답 고르는 답은 두 종류가 있어요. 좋아 좋아 모드랑 싫어 싫어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흠. 여러분들이 답변을 썼을 때 좋아 좋아 모드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답변을 쓰면 되고요. 싫어 싫어 모드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싫어하는 답변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질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플레이어죠. 음... 플레이어. 지금, 지금 내가 진행한 질문자. 질문자.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제가 질문자면은, 제가 질문을 해요. 뭐, 나한테 음... 10억이 생기면 어디다가 쓸까? 라고 했으면은, 어기다가 지금 뭐, 뭐 친구들한테 가동차한 대씩 선물한다, 기부한다, 나 혼자 쓴다, 아파트 산다, 이런 것도 적어가지고, 음. 그거를 해가지고 이 중에 내가 내가 고르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고요. 골랐을 음. 때그 답변을 쓴 사람에게 내사트 모양을 하나 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꼭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필요까지는 없네요. 사실은. 음. 아, 뭐 그럴 수 있지만 아이스 브레이킹이니까 최대한. 음, 그러니까 제가 말은그 사람이 모르는 거는 약간 사람 보고 고를까 봐 방지하기 위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음. 내가, 레이지 님이면 어, 여자분이랑 같이, 차, 같이 있을 때, 여자분한테는 몰빵 주겠지. 그런 걸 방지하고자. 나를 어. 뭘로 보는 거야, 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여자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은 맞아. 게임이지. 예쁜 여자가 있으면 당연히 사람, 그 사람 몰아주지. 여자에 환장한 사람이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자, 왼손으로 써주세요.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왼손도 예쁜 사람이 있으면 다를 거야. 회원님과 달라. 음. 그래서 오케이, 답변을 그런 돌아가면서 들어가면서 카트를 <laughs>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긴다. 오케이. 약간 그 옛날에 애플스토 애플같이 선정 받아야 되는 게임이네요 한마디로. 음. 네네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좀비 원님아 요거 설마 그 좀비 눈깔님의 스토어 부스인가 보군요. 오. 보드 게임 악세서리와. 아마 플리마켓 같은 거중고 보드게임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오, 컴포넌트 오! 트레이. 아니, 이제 이분 이런 것도 하셔? 야, 귀엽다. 어, 이 센스가 이게 약간, 공투에 넣기 좋게, 이거 쏘는 입구가 있는 게 특이하네, 트레이가 그냥.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이디어 좋네. 입이 있는 트레이. 그 다음에, 미니 게임 거치대 전아 정리하기 힘든 미니 게임을 이렇게 거치해 놓는 용도로 어나 필요해 오, 필요해 아크릴 같은 게 있네요. 이거 어... 센스 있다. 카드 게임 같은 거하기 좋다. 어... 거대 미플 모형 인테리어로 아, 최고. 이거 사이즈가 얼마나 한 거지? 감이 안 오네 이거. 사이즈 꽤 엄청 커, 커, 커 보이는데. 어. 어. 그다음에 장고 티어아나 이거 장고 이 사이즈 몇 가지 있어. 4x 라지 있나? 아, 물어보세요. 아하, 아, 최소한 네. 중, 좀비 눈깔님이 본인이 입을 만한 사이즈는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중고보드게임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어, 좋습니다. 그, 여기는 중고보드게임 마켓이기 때문에 플리마켓이 열리는 일요일날 여는 부스예요. 네, 아하, 일요일날 자, 그 다음 조이헌터게임즈의 설사약을 탄 우유와 한복 런웨이입니다. 아, 이거 일단 설사액을 탄 우유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요. 이건 빠르게 넘어가고, 네 예, 넘어가 될것 같아요. 요거는어 재밌는 그 카드. 막 재밌는 게임이니까. 설사 게임, 오케이 설사 넘어가고, 게임. <laughs> 넘어가고. 아 이거 한복 러닝 내가 이거 말하고 싶어서 죽을 뻔 했어요. 오 이거 신작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레이지님 수다 방송에서도 잠깐 어, 흘리긴 했어, 흘리긴 했는데, 이 게임은 지금 실물이 안 나왔지만 실물이 더 예쁩니다. 이거 1대1 게임이네요 15분짜리 전에는 약간 3사인풀 내가 테스트 플레이를 해봤었는데 1대1을 바뀌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 게임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어 투명 그... 카드가 있구나 요요이 게임 무조건 특징 핵심이 이니다 가운데 특별한 요소라고 써 있는 부분에 그림 좀 확대해 줄수 있나요? 자 카드가 기본 카드가 음. 한, 어, 투명이에요 한복 모양으로 투명해져요 거기 거기 어. 기본 카드가 어, 어, 거기. 그래. 요게 거기 확대, 안 확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왼쪽 요는 한복 카드가 투명하고 한복 어, 요게 투명하다고 아, 왼쪽 왼쪽 아. 왼쪽 아아 아. 아, 이해했어 투명하고. 이해했어 그니까 이게 뒤쪽 이 카드 패턴 카드가 있고 예, 예. 이 패턴 카드 위에 한복 아트가 있는 투명 카드여서 요옷 부분이 투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얘, 예, 예. 얘가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요렇게 한복을 예쁜 패턴으로 입은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군요. 진짜 개 이쁩니다. 이거, 아,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뻐요. 한복이라는 테마도 특이하고 이분이 또 한복에 패턴이나 테마 같은 거를 좀잘 입혀놨어요. 음. 그래서 내가 어 옛날에 테이프를 했을 때도 그때도 그냥 a 4용지로 뽑았을 때도 이뻤는데, 이렇게 색감이랑 해었다면은 진짜 이쁩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일단 요 카드, 투명 카드와, 투명 카드와 뒷면에는 패턴 카드를, 옷감 패턴을 놔가지고 그, 원하는 옷감 패턴으로 한복 카드가 딱 만들어지는 게 매력적이네요. 첫 번째로. 네, 그래서 2인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향력 게임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목표 카드들이 있을 건데 목표에서 원하는 모양과 색상이 있어요. 아하. 그거에 맞춰서 내가 카드를 수집한 다음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내려놓으면 내가 영향력이 얼마큼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표기가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디자인은 내가 영향력이 많으면 이 디자인은 점수는 내 거. 이런 식으로 영향력 게임입니다. 아, 근데 요거 굉장히. 투명 카드를 통해서 두 장의 카드가 한 장의 카드로 뭔가 결합되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음. 이 색깔 패턴 합친 게 진짜 이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 못 해요. 진짜 봐야 돼요. 음. 말도 못 합니다. 진짜 이쁩니다. 일단 한복 런웨이는 현재 그래픽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판매는 하지 않고 체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아마 판매를 아마 펀딩이든 뭐든 여시겠죠. 요 정도로 만들었으면은. 맞습니다. 그걸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비콘에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꼭 가서 이거 꼭 체험해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한복 런웨이 크리드 작가셨죠, 조재영 작가님.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월 보드게임즈의 불궁미궁까지 하면 오늘 끝입니다. 네. 불은미궁 요거 간단하게 카드게임이고요. 음. 카드게임인데 트리트킹입니다. 오호. 네. 그래서 중간에 핸드가 처음에 받고 나서는 섞으면 안 되고 이제 차례대로 쭉나야 되는데. 아, 받은 손패를 섞으면 안 된다. 순서 바꾸면 안 된다. 아, 네. 손패가 8장 받을 거고요. 손패를 섞으시면 안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엔티티라는 괴물 카드가 들어갈 거예요. 아하. 엔티티라는 괴물 카드. 어, 게임은 이제 트릭 테이킹이니까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액션은 내 차례 때할수 있는 액션은 두 개예요. 그래서 음. 카드를 내려놓기 카드를 내려놓거나 내려놓기. 내려놓을 때는 규칙이 있어요 가운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데 뭐 오름차로 내려다야 지 아니면 내림차로 내려다 될지 이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 뭐 별건 아니고 그 그래, 트릭을 에서 이기는지 지는지에 대한 판정인 거고 패스일 경우 내려놓거나 패스이거나 두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패스일 때가 좀더 중요해요 패스일 때는 그 엔티티라는 괴물 카드를 가장 오른쪽에 배치를 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 손에서 가장 음. 뒤라고 할수 있는 뒤쪽에다가 그쵸. 엔티티 카드를 한 장씩 받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네 걔를 어... 패스할 때걔 엔티티보다 패스를 하게 되면 엔티티보다 왼쪽에 있는 카드들 중에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을 거예요 뒷면으로 아하 그럼 카드가 하나 빠지겠죠 그 상태에서 네. 엔티티가 한장한 장, 한장 옆으로 건너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손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엔티티라고 하는 좀 표시 카드가 내가 패스할 때마다 한 칸씩 왼쪽으로 오고 또내손패에서한 장이 빠지고 그렇지 음. 네 그렇게, 그런 렇게그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카드가 한 장만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종료가 되기 전에 엔티티가 왼쪽으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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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나랑 먼저 마주치게 되면 게임이 즉시 종료된다 나랑 마주치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엔티티가 제일 끝에, 오른쪽 끝에서부터 한 칸씩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맨 왼쪽까지 오면 끝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러니까 일종의 나의 죽음 카드가 맨 오른쪽에 있었는데 네. 내가 패스를 할 때마다 걔가 한 칸씩 오고 내 손패도 하나 줄어들고 하면서 오는데 그러면 엔티티 카드가 왼쪽으로 올 때마다 내가 죽음이 다가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엔티티 카드 왼쪽에 있는 카드와 오른쪽에 있는 카드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혹시 그 패스할 때 구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때아 그 아, 패스할 때 엔티티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버려지지 않는데 왼쪽에 네, 그...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이 버려진단 말인 거죠? 맞죠, 맞죠. 음, 음... 그렇게 해서 패스를 자주 하게 되면 엔티티가 좀더 빨리 다가옵니다. 어, 아, 덟 장으로 플레이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 뭐, 한, 두 번만 패스해도 엄청 압박이 심하겠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바이벌, 이게 트리피킥인데 서바이벌 게임이 되고요. 두번 그렇게 죽으면 이제 패배자가 됩니다. 아, 엔티, 패스할 때마다 내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못쓰게 되고, 으흠. 엔티티가 이미 지나쳐온 카드는 뭐 버려질 위험은 없지만, 이제, 그거를, 써서 패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엔티티가 나한테 와서 죽음이 오니까 음. 네 그니까 이제 그 트릭테이킹이다 보니까 차례때 카드를 한장을꼭 내야 되는데 엔티티보다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플레이를 낼수 있어요 하지만 못 내는 경우에는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는 이제 엔티티가 다가온다는 거죠 어그 카드가 다가오는 개념이 좀 재밌네요 음. 네 엔티티라는 개념도 백룸이라는 그런 거기서 가까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카드마다 특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콘이 써있네요, 뭔가. 네, 여러 가지 효과가 능력이 있어 봐요. 네. 그, 다,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카무능력을통해서 뭐, 교환도 하고, 그, 뭐도 합니다. 뭔가, 트릭테이킹이라기보다는 뭔가 클라이밍 게임에 가까운 것 같고, 뭔가, 물론 음. 규칙이 있지만, 음흠. 그 와중에, 내 네, 손패가 패스할 때마다 그 움직여서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는 게 매력적인 포인트네요. 카드 능력도 있고. 네, 귀엽습니다. 네, 붉은 미궁이었고요요거 역시 24,000원에 비콘에서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콘의 현재 지금 요 출품작 게시판에 올라온 소개가 된 게임들만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이거가 29개보다 약간 적어 보이는데 아마 아마 안 오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한두 분 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비콘 게임을 쭉 훑어본 거였고요 혜원님 한번 소감 짧게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시죠 일단은 이게 다 지금 국내 개인작가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맞아요.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퀄리티 발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좋고 이런 체험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더 많이 있어서 더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네요. 지금 쓱 보니까 저희 게시물에 없는 곳이 미나콩의 한상차림이라는 곳이 있었고요그 음. 다음에 보드마카 브라더스의 라스트 캠퍼. 요거는 좀 그때 예전에 아마 행사에 나와서 아실 분 아실 아, 것 같아요. 라스트 캠퍼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그 이거는 아닙니이 아, 서바이벌 음. 게임입니다. 실시간 서바이벌 게임이죠. 네. 맞죠. 그 다음에 더 캠퍼스에 더 캠퍼스라는 게임이 있다고 하고 팀들 공방에 동물농장 게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그 달고나가 미어캣 게임즈에서 나오는데 달고나, 달굴러가위와두 가지 게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 게임 중에 오오오. 이 게임들이 아마 오키님이 여기 미어캣 게임에 오키님 부스거든요 아마도. 네. 그래서, 오키님이 만든 게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달고나 와 달고 올러가요둘 중에. 둘 다일지 모르겠지만. 좋아, 좋아. 연예인 게임이어서 궁금하네요. 연예인이죠, 연예인. 음. 자, 비콘은 이렇게 게임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체험이 끝나고 나면은 비콘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당일날 인기 투표를 할 거예요. 체험작 중에, 체험하신 게임 중에 투표를 해가지고, 비콘 인기작 어워드를 하니까요. 그것도 행사 가시는 분은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비콘 2 게임 체험 행사가 있고요. 판매 행사. 그다음에 9일 날, 8일 날 일요일에는 비콘 플리마켓으로 뭔가 신작부터 중고 게임까지 뭔가 판매하는 행사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비콘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 봤고요. 회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또 제가 또 많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두 시간만 더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 두 시간만 다음, 더 얘기하고. 주에 다가오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다가오겠습니다. 우리 는쁜다두 번째, 다두시다자 번째, 님두보째다두다두번님다녕히가세두번돼 여러분 좋아요 두번 눌러주세요. 짝수로 눌러라. 빠이빠이.